안녕하세요, 게임드세오입니다. 11월 9일 출시되어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 가드 오브 라그나로크 재미있게 즐기고들 계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번 작품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매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4나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 굳이 이걸 플레이스테이션 5까지 구매해서 즐겨야 할지, 아님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게임기로 게임을 즐겨도 괜찮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와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로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면서 비교 체험해봤는데요. 과연 어땠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시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4 노말로 구동시켜봤습니다.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4같이 오래된 기기에 신작이 나오는 건 가슴 뛰는 일이긴 하죠.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는 1080p 해상도에 30프레임을 목표로 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초반부 플레이였지만 프레임은 생각보다 꽤 잘 유지하는 느낌이었고요. 확실히 플레이스테이션 5에 비교해서는 화면의 텍스처가 선명하지 못하고 다소 밋밋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나 플레이스테이션 5에 비해 다소 흐리멍텅하면서 좀 더 뭉쳐져 있고 뭔가 떡진 듯한 느낌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숫자의 차이라든지 텍스처의 선명도와 디테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갈수록 더 깊이감 있는 그림자와 광원 효과로 더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확실히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 화면이 좋긴 좋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나쁘지 않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4K 디스플레이나 대형 화면에서 보시면 좀 화질이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FHD 사양의 디스플레이나 뭐 좀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에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실 겁니다. 프레임은 흔들리는 구간도 살짝 있었지만 플레이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을 안 본 눈만 있다면 게임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소니의 퍼스트 타이틀답게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10년 다 돼가는 게임기잖아요. 후반부까지 플레이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험을 전달해준다면 뭐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가드 오브 라그나로크의 세계를 즐기기에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였네요. 다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로 즐겨봤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는 플레이스테이션 5처럼 성능 모드와 품질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능 모드는 1080p에서 1656p 동적 해상도에 30프레임 이상으로 세팅되어 있고, 품질 모드는 1440p에서 1656p 동적 해상도에 30프레임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5에 비해 프레임과 해상도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 수치이지만 막상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로 플레이해보니까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였습니다. 특히 저처럼 프레임에 크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품질 우선 모드를 통해 더욱더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워낙 게임 자체의 아트와 색감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비주얼에 감탄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의 성능 모드는 60프레임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프레임이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의 성능 모드는 60프레임을 목표로 하지만 60프레임까지 도달하는 성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프레임 정도로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품질 모드에 비해서 다소 조금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지럽다고 느꼈고요. 뭐 하지만 30프레임이 워낙 견디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모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로 제가 계속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건 와,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분명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플레이하는 게 최적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가드 오브 라그나로크 하나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로 즐겨도 큰 무리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로 즐기면 아무래도 듀얼센스를 통한 햅틱 피드백, 그리고 적응형 트리거, 그리고 3D 사운드,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죠. 플레이스테이션4나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로 플레이하시면 듀얼쇼크4로 플레이하셔야 될 텐데, 진동은 확실히 듀얼센스에 비해서 많이 투박하지만 진동 세기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강한 진동을 좋아하신다면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접적으로 화면을 비교하면 당연히 스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심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게임 자체가 주는 경험을 저해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충분히 즐기실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5에 비해 더 긴 로딩과 본체 소음은 감안하셔야겠지만요. 오늘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제가 플레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나열해드린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해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